밖에서도 이렇게 촬영을 해봤는데, 밖에서 촬영할 때는 아마 주변에 소음도 있고, 그 다음에 제가 말하는 것도 있고, 복합적으로 이제 수음이 될 거라고 생각이 돼요. 카메라용 지향성 마이크를 고민하시는 분들에게 매우 큰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오늘 영상을 준비를 해봤습니다. 조비라는 브랜드 알고 계시나요? 저는 예전에 여기 브랜드의 스마트폰용 셀카 거치대를 사용해봤어서 당연히 삼각대 같은 걸 만드는 그런 브랜드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다양한 방송용 제품들도 만들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오늘 리뷰할 제품은 고급형 마이크 제품이기도 한데요. 보통 카메라에서 사용할 성능 좋은 지향성 마이크를 구입한다고 하면 금액 부담 때문에 구입을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리뷰할 제품은 이 리뷰 영상을 보시고 나면 바로 구입하려고 하지 않을까? 네, 그런 생각이 드네요. 오늘 리뷰할 제품은 네, 여기 있는 이 박스 안에 있는 제품이죠. 조비의 웨이보 프로 지향성 마이크 제품입니다. 제가 이 제품을 사용하면서 개인적으로 마음에 들었던 부분이 일단 다양한 기능들이 있고 금액이 합리적이다 보니 저도 매우 만족하면서 사용을 했거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듣고 있는 이 목소리, 이 목소리가 조비 마이크로 수음된 목소리입니다. 그 다음 특히나 마음에 들었던 부분이 제품 구성도 마음에 들었습니다. 일단 본품 제품이 있고요. 바람소리 들어가지 말라고 데드캡, 윈드필터라고 하죠. 네, 그것도 되게 고급스럽게 나와 있어서 카메라에 장착하고 다니면 일단은 뭐 간지? 네, 좀 이쁘다라는 생각이 먼저 들었습니다. 거기에다가 성능도 뒤처지지 않으니까요. 그리고 이 마이크에는 배터리가 따로 내장되어 있는데 이걸 충전할 때는 네, 여기 있는 USB 케이블 타입 C로 되어 있네요. 네, 이걸로 충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사용 설명서까지 이렇게 있다 보니까 사용하는 데는 네, 큰 어려움이 없었습니다. 일반적으로 이 마이크를 어떻게 사용해야 되냐면 저는 보통 카메라에서 마이크 수음되는 그 볼륨 있잖아요. 그걸 약간 낮게 설정을 하고 그 다음에 실제 마이크에서 조금 소리를 높여서 들어오게 하거나 아니면 영상 편집을 할 때 볼륨을 높여주거나 이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야 전체적으로 목소리가 깨지지 않는 그런 느낌이 있더라고요. 이 마이크도 마찬가지로 저는 이 카메라 알파7 마크4에서 볼륨을 10으로 잡고 그 다음에 조비 마이크 같은 경우는 게인을 20 플러스로 이제 잡아줬습니다. 이 게인 같은 경우는 옆에 버튼이 있어가지고 쉽게 플러스 20 이렇게 잡을 수가 있으니까 실제로 수음되는 걸 들어보고 네, 이걸 세팅을 해주시면 될 거예요. 그리고 이 마이크를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정면으로 보지만 그냥 들고 다니면서 촬영할 때가 있잖아요. 그때 마이크 수음이 잘 되고 있는지 그거를 LED로 파악을 할 수가 있거든요. 마이크에서 볼륨 크기에 따라 주황색이나 빨강색 이런 것들로 이루어진 LED로 볼륨의 강도를 표기해주다 보니까 안정적인 수음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런 보조장치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렇게 촬영을 할 때 이 마이크 위에 LED가 이제 나와 있거든요. 마이크 상대가 앞뒤로 이렇게 LED가 표기되어 있다 보니까 실제로 마이크가 동작을 하고 있는지 그런 부분들을 쉽게 파악할 수 있는 점, 네, 그 점이 또 강점 중 하나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런 외부 마이크를 사용하게 되면 배터리 관리 그리고 전원 관리 이런 것들이 좀 힘들 때가 있거든요. 왜냐하면 카메라를 켜고 나서 마이크 전원을 켜줘야 되고 그리고 다 사용하고 나면 마이크 전원을 꺼주고 카메라 전원을 꺼주고 이런 게 이제 되게 귀찮다 보니까 마이크를 잘 안 쓰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근데 이거 같은 경우는 카메라 전원을 켜게 되면 마이크가 그걸 인지해서 자동으로 전원이 동작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전원 온오프를 아예 신경 쓸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냥 나는 컨텐츠나 이제 영상 찍는 데 집중을 하면 된다. 네, 그런 점이 저는 매우 편리했습니다. 아까 전에 이 타입C로 배터리를 충전한다고 했잖아요. 이걸 충전을 한번 하게 되면 총 60시간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즉 연속으로 60시간이거든요. 그러면 3일 동안 그냥 계속 돌릴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아마 배터리랑 메모리가 그 정도까지 못 버티겠죠. 그만큼 배터리를 한번 충전해 놓으면 네, 신경 안 쓰고 사용할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마이크를 사용하는 건 좋은데 이 촬영하면서 불안한 점이 만약에 내 목소리가 너무 크거나 해서 소리가 깨지면 어떡하지? 그러면 그 영상은 이제 날리는 건데
막 이런 생각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는 세이프티 채널이 있어서 그 볼륨을 단계별로 저장을 해놓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평소에 제가 이렇게 조용하게 말했을 때는 그냥 일반적인 걸 사용하면 되고, 만약에 내가 목소리가 너무 크거나 주변 환경이 너무 시끄럽다, 그래서 소리를 조금 낮게 이제 수음을 해야 되는 경우, 그러면 다른 채널로 소리가 좀 작게 들어오는 것, 근데 그 부분을 사용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간단하게 한번 보여드릴게요. 세이프티 채널을 사용하려면 이 위에 있는 버튼을 눌러주면 되거든요. 버튼을 누르게 되면 빨간 LED가 나오는데, 그러면 세이프티 채널이 동작하게 된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네, 지금 세이프티 채널을 이제 동작을 시켰고, 제가 목소리를 살짝 크게 한번 내서 어떤 식으로 수음이 되는지 한번 들려드리도록 할게요. 제가 좀 가까이 가서 말을 해야 소리가 좀 크게 들어가겠죠. 아,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네, 이렇게 하면 지금 목소리가 최대로 치고 있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화면에 이제 녹음되는 걸 보시게 되면 채널 1에는 네, 최대치로 이제 찍고 있지만 채널 2에는 한 1-20%? 네, 그 정도 감소돼서 목소리가 들어가는 걸 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제가 이거는 영상에서 나눠서 여러분들이 보기 쉽게, 듣기 쉽게 그렇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세이프티 채널을 이렇게 껐는데 그때는 이제 소리가 이제 똑같이 들어가죠. 그리고 여기에는 추가 마이크를 연결할 수 있도록 그렇게 또 되어 있어요. 외부 마이크를 연결을 하고 나서 별도의 세팅을 하지 않으면 여기 소리도 수음이 되고, 그 다음에 저 마이크에 있는 소리도 수음이 됩니다. 그래서 그때 상황에 따라서 뭐 이 마이크가 필요할 때는 저 마이크로 선택을 해서 편집을 하시면 되고, 아니면 내 목소리만 수음을 하고 싶다, 그러면 여기에서 올라오는 소리를 수음하시면 됩니다. 지향성 마이크 같은 경우는 레프트 쪽으로 이제 기록이 되고, 이 마이크 같은 경우는 라이트 쪽으로, 오른쪽으로 이제 소리가 수음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은 카메라 뒤쪽에 이제 서 있는데, 이 핀 마이크로 수음이 되기 때문에 이 소리를 들어갈 수 있고, 그 다음에 제가 보는 방향, 이 방향에는 이 지향성 마이크, 조비 지향성 마이크를 통해서 소리가 수음되기 때문에 양쪽에 있는 거를 다 수음할 수 있다, 네,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마이크만 수음을 하고 싶다, 네, 그런 경우가 있잖아요. 그럴 때는 이 위쪽에 있는 기존의 세이프티 버튼 있잖아요, 그거를 눌러주면 레프트 라이트 모두 이 핀 마이크로 목소리가 수음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할 수가 있는 거죠. 여기서 끝난다면 조금 아쉽죠? 네, 기능이 하나 더 있습니다. 이 스마트폰과 연결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 조비에서는 웨이브 프로 앱이라는 것을 이제 별도로 지원을 해주다 보니까 여기에서 추가적으로 값들을 더 세팅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원을 해주고 있어요. 자, 그러면 웨이브 프로 앱을 켜보도록 할게요. 이 마이크 뒤에 있는 블루투스 버튼을 누르고 그 다음에 웨이브 프로 앱을 켜주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서칭을 하게 되죠. 그러면 블루투스를 통해서 이렇게 잡히게 되는데, 여기 화면을 보시면 제가 말하는 거, 이 볼륨이 여기에서 이제 다 표기가 되다 보니까 이걸 보면서도 모니터링 하면서 네, 촬영할 수도 있습니다. 그 외에도 이렇게 이퀄라이저를 통해서 다양한 걸 세팅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저는 이 부분을 이제 잘 모르다 보니까 뭐 따로 손은 대지는 않았고, 여기 보면 로우컷 필터, 그래서 일부 필요 없는 소리들을 이제 컷 해가지고 네,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고, 여기 프리셋을 보시면 네, 남자 목소리, 여자 목소리 네, 이런 것들도 기본적으로 제공을 해주다 보니까 여러분들 사용 습관에 맞춰서 이퀄라이저를 세팅을 하시면 되고, 여기에서 세이프티, 네, 세이프티 모드도 바로 이렇게 활성화해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10dB 낮춰서 채널 2에 들어간다고 이렇게 써 있죠. 그래서 이렇게 사용할 수가 있고, 여기 ANR이라고 있는데 액티브 노이즈 리덕션이라고 해서 노이즈 캔슬링 같은 네, 그런 기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에 약간 잡소리가 있으면 잡소리를 좀 억제해주면서 제 목소리, 실제로 수음하고 싶은 그 소리를 잘 수음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도와주는 건데, 노이즈를 한번 만들어 볼까요? 네, 이렇게 조용하게 백색 소음을 이제 깔아봤고, 여기다가 ANR 기능을 한번 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ANR 기능을 켰고, 네, 소리를 한번 비교해서 들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다시 ANR을 꺼보도록 할게요. 네, ANR을 꺼놨을 때 소리입니다. 그리고 제가 이렇게 이제 대화를 계속하고 있죠. 그리고 다시 ANR을 켜볼게요. 이게 ANR을 켰을 때 소리입니다. 주변에 약간 잡소리나 살짝 뭐 울림이 있거나 네, 그런 게 있을 때 이 ANR을 활성화해서 사용을 하게 되면 조금 더 내 목소리를 잘 수음할 수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거예요. 이렇게 실제로 제가 마이크를 사용해 보면서 느꼈던 그런 부분들을 여러분들께 공유를 드려봤고, 그 다음에 여기에 있는 특징들, 좋은 기능들, 그런 것들을 실제로 사용을 해 보면서 영상에 한번 이렇게 담아봤습니다. 그러면 이 제품이 실제로 누구한테 추천을 하면 좋을까, 그 부분도 같이 생각을 해 봤거든요. 일단 비싼 마이크 구입은 조금 부담스러운데 고급형을 원하시는 분들, 네, 그런 분들 결국은 마이크를 사야 되거든요. 그런데 마이크가 뭐 1-2만원 하는 것도 아니고 뭐 1-20만원 하는 것도 아니고 막 수십만원을 줘야 되는데, 그때 이 조비 마이크를 선택하시게 되면 금액적으로 일단 부담이 없고, 근데 기능은 거의 수십만원에 호가하는 네, 그런 마이크와 견줄 수 있다, 네, 그런 부분에서
저는 당연히 이 마이크를 추천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촬영하는 환경 자체가 살짝 울림이 있다거나 아니면 잡소리 때문에 깨끗하게 수음이 어려우신 분들, 그런 분들은 노이즈 리덕션 기능이 꼭 필요하거든요. 근데 이 조비 마이크에는 노이즈 리덕션 기능이 포함되어 있다 보니까 그런 거 고민하시는 분들은 네, 필수 선택인 것 같아요. 그리고 외부 인터뷰나 뭐 현장 촬영이 좀 많으신 분들, 그러니까 한 번에 여러 개의 마이크를 사용해야 되는 경우, 보통 밖에서 촬영한다라고 하게 되면 이렇게 지향성 마이크 하나 하고 그 다음에 별도 녹음기 들고 다니면서 막 두 개를 녹음을 하고 이거를 싱크를 맞춰서 막 편집하고 되게 복잡한 방식으로 이제 촬영을 해야 되는데, 이거는 마이크 하나만 있으면 여기에다가 뭐 추가로 연결하면 알아서 채널 나눠주고 막 수음 알아서 다 해주고 뭐 세이프 채널까지 있으니까 조금 더 안정적으로 외부에서 촬영을 할 수 있게 도와준다. 네, 그런 점에서 이 제품을 추천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여기까지 조비 웨이브 프로 지향성 마이크 제품 리뷰였습니다. 이거랑 관련해서 궁금한 점이 있다고 하게 되면 밑에 댓글 남겨주시면 제가 확인해가지고 여러분들께 답변 달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도 도움이 되셨다면 밑에 있는 좋아요 그리고 구독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좀 더 유용한 정보 그리고 재미있는 리뷰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